성격이 급해. 좀 순하고 이렇지가 못하고 막 벼락이 떨어져, 불벼락이. 산신할매당입니다. 오늘은 무슨 띠죠? 개띠. 그쵸, 개띠. 네. 개띠분들 일단은 나이대별로 알아보기 앞서 또 전체적인 운세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올해는 그냥 괜찮다. 이래. 개띠를 가진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. 좀 순하고 이렇지가 못하고 막 벼락이 떨어져, 불벼락이. 그러니까 그 성격을 좀 죽이면서 살아가면 좋아요. 오케이. 네. 그럼 나이대별로 말해볼게요. 28. 네. 28은 그냥 직장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사는 띠야. 28은. 뭐를 크게 벌리면 안 돼. 성질 급한 대로 뭐를 하면 안 돼. 그냥 그러면은. 네. 좋은 일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직장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라.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만 가만히 다니면 가만히 다녀야지 여기에 갈까 저기 갈까 이렇게 했다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다 놓친다 이제 이런 게 나와. 변덕이 좀 심한가요? 아니 이제 해오년하고 좀 그러니까 28살은 거짓말을 누가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런 거는 용서를 못해. 아, 그런 사람들. 예. 정직. 응. 정직해지 거짓말하면 물어버려 그냥. 이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취업할 수 있을까요? 그런 거는 이제 차분히 기다리면 돼. 성질 급하게 여기 놓다. 아 여기 이거 빨리 이게 연락이 안 오면 성질 급해 가지고 못 기다리잖아. 그런 게 있어. 좀 그런 좀 차분히 좋은 데도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그런 거는 돼. 예. 다음 40살. 28보다 40이 된 사람들은 뭐 하이가 용감해. 용감해가지고 더 아 이제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다 척척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다 생각해가지고 예, 좋아요. 돼. 장사 같은 거 하면 좋겠어요. 장사? 예. 장사를 해도 잘해. 요령껏 요령이 있어서 잘해 장사를 해도. 원래 장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게 나와요. 아 그럼 직장을 다니다가 네. 그 네. 장사할 거 고민하는 건 또 자기 장사를 해라. 차라리 장사를 해라. 그리고 용감해 뭐를 하려도 그런 띠를 40살 되는 사람들은 용감해서 이 뭐든지 잘 한다. 52세. 52세? 이제 성질이 좀 급해서 그렇지만 52세도 좋아. 올 해운년에. 뭐를 하려고 그러면 해라. 마음먹은 거를 해라. 근데 될 수 있으면 장사가 좋아. 개띠는 장사가 좋아.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? 이분들이? 그래서 직장 생활은 별로 싫어할 것 같아. 그냥 장사나 연구하는 거나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머리가 좋아가지고. 머리 쓰는 일은 해야 돼. 머리 쓰는 일은? 예. 최고야. 그 다음 64세. 64세? 되는 일이 지금 여태까지 없었어. 되는 일이 없었는데 올 해오년에는 그냥 이걸 바꿀까 저걸 바꿀까 하지 말고 하던 일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게 괜찮아. 올해는 조금 괜찮아요. 작년도 안 되고 좀 안 됐어 2, 3년. 올해는 좀 그냥 그대로 나가면 괜찮아. 성질이 급하게 하지 말고.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개띠분들은 전체적인 운세가 괜찮네요, 선생님. 예. 머리들이 좋아. 머리가 개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. 왜 좋으냐면 만약에 이제 개를 봤을 때 개가 심리 밖에서 도둑놈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사람이 네. 아. 듣는 게 개띠거든. 개거든. 네. 그래가지고 머리도 좋고 판단력이 빨라요.